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연말을 맞이해서 국내 증시를 좀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듯이 양도세와 관련된 일단 문제와 그다음 이제 배당락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7일까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야 되지만 또한 대주주에 따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또 28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7일이 일단은 배당을 받기 위한 기간, 그다음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기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시장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일단 10억 정도로 종목당 좀 계속 유지가 됨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코스닥이 약 3.3% 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과 내일까지 그런 회피 물량들이 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은 좀 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회피 마지막 날 개인이 약 3조 원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하루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은행, 보험 등 배당락이 28일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배당률이 한 5에서 6% 정도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기간이 약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피는 약 2% 가까이 하락했죠.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좀 짓누르는 측면이 큰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에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불안정한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연히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의 퍼가 11.47배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했지만 퍼에 대한 이익이 하락하면서 퍼는 그다지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역시나 이 포커스는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도세와 배당락 회피 물량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올해와 내년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통신용 시험 장비 및 스몰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단 네트워크 관련 통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 통신, 스몰셀 제품군 등 네 가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KT의 12년 동안 LTE 스몰셀 장비를 좀 공급을 했었고 국내 최초로 5G 관련된 스몰셀을 상용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통신사를 새 거래처를 좀 확보했는데요. 스몰셀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량과 전파 도달 거리를 줄인 무선 소형 기지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올해 내년 새롭게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가장 좋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매출은 약 53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약 18% 증가한 11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당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어 보일 것이고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 일본의 NTT 도코모 등이 5G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지금 단행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상당히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성장세가 올해 이
이후로도 시스텔 전망인데요. 매출은 약 10% 증가한 1,5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은 약 50% 증가한 27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노와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네, 이노와이러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